분야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응급의학과가 인기가 정말 없었거든요. 근데 불편한 사람들을 응급실로 왔을 때 치료해주는 게 국민의 그런 삶의 질과 그렇지. 바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좀 지원을 받는 과라서 지금은 간신히 채우는 정도. 보험이 되면 왜 이렇게 인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게 수가가 정해지거든요. 보험이 되면은 그 행위당 나라에서 정해진 돈밖에 받지 못해요. 근데 비보험이면은 그게 그 시장 논리로 알아서 가격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런 게 확실히 됐어요. 어느 과가 맞아요. 인기가 많아요, 프랑스? 그 안과? 안과. 안과 1위고 그리고 피부과 2위. 피부과. 근데 마취과는 좀 요새는 어렵게 와요. 왜냐하면 죽일 가능성? 그 환자를 죽일 네, 위험하죠. 가능성이. 아, 죽일 수가 있으니까. 이탈리아에서 저희 마취과 1등이에요. 왜? 아, 치과 어느 정도 들어가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졸업하고 나서 빨리 취업되니까 마취과도 그랬고 아, 그리고 바로 취업되죠. 그리고 연산의학과 그리고 우리 또 외과랑 내과 되게 인기가 많고 약간 멕시코랑 신기한 거 우리 성형외과 탑 30도 안 들어가요. 성형외과 42위예요. 다 잘생겨서 그런 거 아니야? 다 잘생겼어. 재수없어. 왜 성형외과 인기 많은지 모르겠어. 아니, 저희가 왜냐면 병원이 이제 국립병원이니까 그리고 성형외과 아예 거의 없고 그러니까 취업이 안 되고 개인병원을 차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 자본금도 있어야 되고 차리고 나서도 세금 많이 해야 되고 독일에서는 대신은 성형수술 그런 과 아예 없어요. 직업으로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런 성형외과 의사를? 수술 어떻게 하는지 배웠던 사람 누구나 그런 병원 만들 수 있어요. 일단 멕시코에서는 산부인과 그리고 소아과, 그리고 마취과. 그거는 그 세 가지는 멕시코에서 인기 많은데 왜냐면 주산 때문이에요. 멕시코에서는 주산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런 일을 많이 하면은 금방 일자리를 구할 수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 산부인과 도쿄에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주산율이 낮죠. 네. 각 나라의 응급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궁금하네요. 우리 닥터 헬이라는 거 있어요. 닥터 헬? 네, 이거는 헬리콥터로 이제 가는 건데 이거 주목받은 게 이제 2008년에 코드블루라는 이제 드라마, 응급실 드라마예요. 그래서 그게 나오고 나서 이제 주목받고 이제 지진 났을 때도 많이 이용했어요. 왜냐면은 빨리 갈 수 있고 어려운 장소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잘 돼 있고 앞으로도 뭔가 잘 될 전망. 시세에서 등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일본처럼 헬리콥터로 구조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근데 이 서비스가 레가라고 부르는데 높은 산에서 있는 소도 많잖아요. 그래서 농부들의 소도 구조하는 서비스예요. I believe I can fly. I believe I can touch the sky. 만약에 제가 다른 나라에 있으면 급하게 병원에 가야 되면 스위스로 돌아가는 송환 서비스도 있어요. 진짜? 그것도 추가 비용이 없고 아주 아마 대부분 스위스 사람들은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드라마는 없어요, 이번처럼. 거긴 응급시설에 대한 드라마가 정말 인기였었죠. ER도 있고. 55-year-old man throw 20 feet against the wall. The view is abdominal pain. Yeah, this is Robbie. We're in. Get in here, Robbie. We need some help in here. Get her out of here. That's what they call me. Okay, Dr. Dixon, don't be shy. Get in here. Cut this clothing off. Let's go. 신에 나오는 떡털을 제가 세븐을 보고 있어요. 떡털즈. 닥터리요? 세븐을 보고 있어 지금. 아, 그럼 혹시 우리 남궁인 씨도 그런 그 작품들을 보면서 약간 꿈을 키웠나요? 근데 의사들은 일단은 한국 의학 드라마는 잘 못 봐요. 바쁘기도 하고 네. 의학적 사실이 너무 과장돼 있고 심지어 틀리기도 해가지고 입이 안 돼서 볼 수가 없어요. 어느 게 제일 어이가 없었어요? 뭐 이렇게 대표적인 예로 장면들. 그 태양의 후예. 네, 네. 오. 태양의 우리 건드리다. 그 환자가 다이아몬드를 삼켰어요. 네, 네.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를 찍은 그 엑스레이를 그 송혜교 씨가 이렇게 들고 와요. 네. 근데 다이아몬드는 엑스레이에서 투과를 하니까 전혀 안 보여야 되거든요. 네. 근데 하얗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 돈을 먹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강철 다이아몬드다. 가짜네, 가짜다. 이런 실수는 아무래도 인도 어떤 영화 장면 보면은 의사가 뭐 심장을 막 한 평씩 이렇게 던지는데 막 심장이 나가서. 아, 그러면 받은 사람이 이렇게 해서 받아요. 파키스탄에 자랑스러운 1인 응급시설이 있어요. 파더 테레사라는 사람이 길거리에서 그걸로 돈을 모아가지고 첫 차를 샀어요. 그 차를 이제 응급으로 치면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이제 기부를 많이 해주면서 지금은 이제 1,500차 이상 있는 시스템이고 헬기까지 있어요. 지금 국제적으로도 활동하고 있고. 파키스탄에서 응급실 빨라요? 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거 많이 나오고. 왠지 멕시코도 인도랑 비슷할 것 같은데 네.
너무 느려요. 멕시코 만약에 응급실에 가게 되면은 그냥 알을 잃었다고 생각해야 돼요. 아. 그 정도예요. 그냥 말은 응급실이지만 완전 대기실이에요. 사람들이 계속 있는 거 몇 시간 동안. 어떤 사람들은 거기 응급실에 갔다가 기다리다가 아픈 게 싹 나서 그냥 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 시간이 지나서. 시간이 지나서 그냥 가지. 아니, 느린 거 하면 인도 아닌가요? 델리 인구가 지금 2200만 명이거든요. 네. 근데 정부에서 준비된 응급차가 152대 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대당 14만 명은 커버하고 피자를 시켜도 40분 안에 늦어도 배달이 되지만은 정부에서 응급차를 전화하면은 2시간, 3시간에도 도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립병원하고 사립응급차가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 있어요. 아, 저는 외국 나와서 제일 놀라운 거는 구급차나 이런 거 경찰차 지나갈 때 차가 쫙 쓰는 거가 맞아. 너무 멋있었거든요. 멋있어요. 근데 물어보니까 미국은 만약에 움직이면 벌금이 어마어마하던데. 네, 그래서 바로 오른쪽으로 그냥 세우고 지나가서 다시. 아, 근데 멋있어요. 그런 게 외국에서 보면. 파키스탄에서는 응급차 사이렌 하면은 다른 차들도 빵빵빵빵해요. 나도 늦었는데 너 왜 시끄러? 너만 바쁘냐 나도. 나도 죽을 지경이다. 내가 더 그런 사람들이다 지금. 우리 남궁윤 씨가 응급실 근무 중에 환자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말 베스트 3가 있다고 하네요. 네, 좀 일단 가장 흔하게 듣는 말은 역시 왜 이제 왔느냐 이런 말이죠. 아, 나 아팠는데. 네, 아팠는데. 두 번째는 실비보험 되냐 이런 말 은근히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진료를 약간 좀 보려고 하면은 근데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알아? 이런 식이죠. 나 아이파크 사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하셔야죠. 어디 부동산 살아요? 타워페리스를 살든 전혀 중요한 말이 저한테는 아닌데 네. 그런 그렇게 내가 누군지 그렇게 얘기하면 특별히 더 봐줄 것 같으니까. 좀 예,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가면 또 어디 산다고 말씀해 주세요. 난 어디 삽니다. 저는 해방촌. 저는 난 해방촌 사람. 자, 좀 의료 부심을 좀 부려보겠습니다. 각 나라의 우리나라 이거 제일 잘한다. 일본은 아무래도 뭐 고령화 때문에 이제 실버케어가 좀 발달돼 있죠. 그래서 뭐 여기서 요아이원에서는 이제 간변 로봇을 많이 이제 도입을 했군요. 네, 목욕 지원 목욕 로봇도 해드리고. 있고 이제 배설 우와. 지원 로봇도 있고 로봇 수트라는 게 있어요. 로봇 수트. 네, 그게 뭐냐면 이제 누워 있는 노인분들 많아서 그거를 읽어야 되는데 엄청 힘이 들죠. 네, 아, 힘들죠. 그거를 도와주는 수트가 있어요. 우와. 아, 입으면 쓰고 올라오네. 쉽게 이제. 히어로 영화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미국은 서양적인 그런 뭐 수술 기술이나 뭐 최고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특별히 신약 되게 빨리 개발하는 나라예요. 왜냐면은 약 회사도 되게 많고 그 우리 이 FDA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FDA는 되게 꼼꼼하게 신약 나오면서 안전한지 확인하는 부서이니까 그거 덕분에 우리 되게 빨리 신약 만들 수 있는, 개발할 수 있는 나라라고 하는데 약 정말 좀 많이 쓰니까 약 의존도가 조금 더 높죠. 강한 나라예요. 네, 그거는 좀 아쉬워요. 중국은 중의학 제일 잘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중국에서 이런 생각이 있는데 서양의 의학은 사람이 겉만 고쳐주고 우리 중의학은 속까지 고쳐준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그 세계적으로 그 운동선수들의 부항치료 인기가 제일 많아요. 그 미국 수영 선수 펠프스도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부항자고 있고 그래요, 펠프스? 네, 수영할 때 나왔을 때 여기 타기. 아, 맞다, 기억난다. 전통치료법이라고 하면은 인도의 그 아이르베다가 유명하잖아요. 아이르베다. 인도 안에 그 전식치료법이 있어요. 전식. 네, 전식. 전식은 아스트마. 한 멸치 정도 생긴 물고기 입에다가 약을 얹혀놓고 삼키라고 해요, 환자한테. 물고기를 같이 삼킨다고요? 그러니까 입에다가 그 약을 물려. 예, 이렇게 물려가지고 같이 3일년에 이틀만, 6월의 모름달 이틀만 이 약을 줍니다. 캡슐을 청소해서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물고기가 약을 진정한 닥터 스트레인지인데 진짜 닥터 스트레인지라니까. 멕시코는 옛날에 진짜 옛날에 뭐 아스텍 문명 때부터 그때는 민간 요법 네, 엄청 민간 잘 발달돼 있었어요. 네, 네. 우리 대표적인 식물이 있어요. 유칼립투스. 코가 막혔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 뜨거운 물에다 끓여서 그 나오는 용기가 마시면 그러면 효과적이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잠 못 자는 사람들 있잖아요. 별면증. 바나나 껍질 있잖아요. 바나나 껍질은 뜨거운 물에다가 이거 끓여서 그 나오는 국물은 마시면 돼요.
에? 네, 마시면 돼요. 저는 한번 먹어봤는데 어때요? 진짜 금방 잠이 오더라고요. 농약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농약이 부드러운 거 아니에요? 실제로 많이 먹었어요. 한국에서 쓰는 사람도 있어요. 아, 옛날 때부터 스위스는 시계를 잘 만드는 나라라서 그만큼 그 정밀 기계를 잘 만들어요. 시계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있었는데 우연히 뼈 임플란트를 만들게 됐어요. 그런 기술을 계속 개발하면서 현재는 그 회사가 치아 임플란트를 만들어요. 오. 그래서 이런 비슷한 역사가 있는 회사들이 많아서 그 스위스의 그 의료 기계 산업이 정말 많이 커졌어요. 일본은 디지털 카메라로 유명한 올림푸스라는 회사 있잖아요. 사실 이게 73%가 의료기기 매출이에요. 내신경 분야에서는 부동의 1위래요. 내시경. 네, 내시경. 렌즈가 중요하니까. 네네. 진짜 올림푸스 거 많이 쓰는 거예요. 사진기 만드는 회사가 이런 걸 만드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혹시 다르죠? 네. 파키스탄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수술용 칼. 생각나. 파키스탄 놀러 가면 칼 사러 그랬죠. 메스, 다위. 핀. 진짜 잘 만들어요, 파키스탄에서. 근데 국제적으로는 그 독일 거 많이 쓰는데, 근데 파키스탄에서 잘 만들면서도 가격이 완전 저렴하고 경쟁력이 높아요. 혹시 남훈 선생님은 파키스탄 칼 쓰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냥 간호사들이 주는 것 같습니다. 잘 보면 메이드 인 파키스탄이라고 써있을 수 있어요. 아, 예. 파키스탄 거예요. 나중에 한번 파키스탄 거예요. 확신하시는 거예요? 처음 오잖았어요. 자, 각 나라마다 이제 그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감동을 준 훌륭한 의사나 간호사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뭐 허준 선생님 계시고 네. 여러분 나라에 누가 있나요? 독일에서 알바 슈바이처라는 슈바이처 또 의사였는데 그 사람은 아프리카 왔다 갔다 하면서 아프리카에서도 병원 만들고 프랑스에서도 여러 가지 병원 만들어서 독일에 대해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독일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나중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프랑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프랑스 말도 제일 많이 썼어요. 자기 뭐 글 쓸 때. 근데 슈바이처 프랑스에서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요. 전세적으로 유명하지 않아요, 슈바이처?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다고?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우리나라 어릴 때 다 위인전 읽어보는데? 네. 슈바이처가 각 나라에 안 유명한 멕시코 처음 들어봤어요. 미국도 몰라요. 일본은 슈바이처 몰라요. 이태리도 몰라요. 자세히는 몰라요. 중국, 슈바이처. 우리나라 되게 크게 다뤘거든요. 아니, 거기도. 프랑스. 우리 거의 나이팅게일급이거든요. 우리 나이팅게일이랑 쌍둥이거든요. 쌍둥이야. 정말? 리어컨급. 나이팅게일. 예? 유명한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있잖아요. 네. 아. 영국의 귀족 딸로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름이 태어난 것만? 에? 태어난 것만? 아니요. 그 가족이 계속 이탈리아 살았었어. 그래서 얘 이름이 플로렌스고 피렌체 플로렌스고 그림 천장에 났을 때 간호사로 그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야전병원들을 그렇게 새로운 관리 방법을 또 만들고 사망률이 42%에서 2%로 그렇게 떨어뜨린 거예요. 자기 관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현대 간호학의 잔립자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탈리아 의사 마리아 몬테소리 있잖아요. 마리아 몬테소리가 첫 번째 의대 여대생이었고 전신병 있는 아이들이 되게 동물처럼 대우받는 거 보고 아동들을 그렇게 연구하면서 되게 유명한 게 몬테소리 교육을 우리 어릴 때 몬테소리 자 들어가는 학원 많지 않았어요? 네. 피아노나 지금도 강남역 몬테 한복판에 있지 않나요? 나 그래서 무슨 소리인 줄 알았어. 피아노 학원 이름이 몬테소리. 저도 그게 무슨 소리인 줄 알았어. 뭔 소리길래 몬테소리가 한 번 들어본 적이 없는 소리인데 너무 유명한 소리인 거예요. 그냥 학원 이름인 줄 몬테소리가 누군지 몰랐어. 몬테소리 학원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있어요. 애들에게 이것저것 가르치는 것보다 놀 수 있는 공간과 그런, 그런 자유를 주는 거예요. 아, 네. 좋은 소리네요. 미국에서 미국 사람 무조건 다 아는 의사 한 명 있는데 인도계 미국 사람이에요. 산제 굽타. 아, 산제 굽타. 산제 굽타가 잘생겼잖아. 잘생겼고 미국 제일 섹시한 남자로 이제 선정했어요. 이름이 굽타이잖아. 항상 뭐 의학 관련 방송 나오면은 이 사람은 전문가로 나와서 되게 인기 많았고. 아니, 닥터 하우스가 제일 유명한 거 아니었어요? 실제 의사 중에 아마 산제 굽타인데 아마 TV에서 나오는. 혹시 민트님 안 봤어요? 닥터 하우스? 닥터 하우스는 봤어요. 어, 그래요? 네. 어때요? 그건 좀 어때요? 이게 닥터 하우스는 실제로 정말 드물게지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베이스로 만들었거든요. 진짜로. 그건 되게 재밌게 봤어요. 현실성이 좀 있네요. 네, 현실성이 좀. 이게 많은 미국 의사 친구 중에도 그거 정말 뭐 보면서 공부한다고 얘기해요.
진짜. 의료인들 사이에서 특히 존경받는 분이 따로 계실까요? 네,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말씀드릴 분은 이국종 선생님이라고 그 아덴만 작전에서 그 석선장님 치료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대중들한테 좀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아주대학 외상외과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그때 그 석선장님을 치료하고 나서 그 외상센터에 대한 필요성을 좀 재창을 하셨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그전까지는 외상 그 체계가 아주 주먹구구식이었는데 네. 그 지원금도 나오고 외상센터가 좀 건립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인식을 바꾸신 분이에요. 자, 이 누구나 이제 아플 때 명의에게 달려가고 싶은 건 뭐 인지상정이고 다 마찬가지 마음일 텐데 사실 현실은 유명하다는 선생님 앞에는 뭐 대기자가 엄청 많고 몇 개월 뒤에나 이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떨까요? 내가 수술을 받아야 될 경우에 6개월 정도 기다려서 유명 의사한테 받는다. 아니면 바로 그냥 수술할 수 있는 의사를 그냥 찾아간다. 유명하든 안 하든. 자, 기다린다. 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6개월을 기다려요? 무조건 해요. 안 아프면. 안 죽는다. 안 아프면.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아프면. 아프면. 아픈데 6개월이면. 아니, 자, 그럼 우리 의사 선생님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는 대한민국의 의사니까 네. 저 동료들과 시스템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누구든 그 아직 안 아파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바로 받을 것 같아요. 아, 동료들 믿고. 네. 수술을 하는 의사가 유명하지 않아도 그건 못하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6개월 기다리는 동안 가지고 있는 병이 더 심각해지니까. 근데 병이 병 따라 다르잖아요. 기다리면 병이 좋아질 수도 있고 왜냐하면 좋아질 수도 있고. 이게 왜 뭐 기다려? 왜냐하면 저런 사기 수술하는 의사도 또 많아요. 단 아니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아까 며칠까지 했는데 이제 나와요. 이제 나와요. 사기. 며칠은 싸게 하셨어요. 그거는 다른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만으로 답을 해야 돼요. 역시 사기. 환자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빨리빨리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인도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팔목이 살짝 삑 했는데 의사가